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리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평면 더블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값이죠. 플러스 합니다. 플러스하고 이렇게 한 값을 넣으면 좀 달라질 거예요. 많이 들어갑니다. 아, 맞네요. 그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맞는지, 제대로 삽입이 되었는지, XY 평면 클릭. 자, 여기까지 그려보면 되겠죠. 36.738입니다. 그죠? 우선 임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원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죠? 다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XZ 평면 클릭하겠습니다. 36.738 맞습니다. 그죠? 제대로 삽입되었습니다. 이상 없네요, 그죠? 자, CAD 파일에서 한번 확인할까요? CAD 파일 보시면은 이 탭입니다, 그죠? M3이네요. 수정 패널부터. 구멍. 이건 몇 번을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중심입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죠? 해당 솔리드 선택하고, 방향. 뒤쪽입니다. 탭이죠? 탭인데, 그림만큼입니다. 전체 깊이는 아닙니다. M3입니다. 자. 얼마죠? DP 8, 3이니까 한 12, 11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구멍 반복합니다. 드래그 셀렉트. 중심이 선택이 뒤에 있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케치 공유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구멍 반복 선택됐습니다. 솔리드 기본값 확인합니다. 확인. 가시성 켭니다. 구멍 드래그 셀렉터 솔리드 확인합니다. 자, 위쪽 반복합니다. Select, Solid, 반대 방향이죠? 방향 확인합니다. 작업했던 스케치들 가시성 겁니다.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물론 평면도 이제 의미가 없죠? 가시성만 겁니다. 저장합니다. 드래그해서 올려볼까요? 폴더 한번더 가진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탐색기 휠 이용해서 한번 전체 돌려보겠습니다. 대략의 모양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답했습니다. 예. 이전 뷰로 복원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있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CAD에서 보시면은 2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임시 끕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도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미즈미 구매품입니다. 구매품을 CAD 파일을 갖고 와서 응용을 했어요. 이렇게 벨트 피치 확인하고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부품이 나옵니다. 벨트를 넣어서 이렇게 조립을 할수 있는 가공품이 나와요. 미스미에서. 미즈미 사업자인 경우에는 후불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소량 다품종일 경우에는 업체들도 뭐 그렇지만은 미즈미 제품 구매해서 사용을 해도 기업의 어떤 자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교 기관에서 개발, 그리고 발명품, 시제품 제작하실 적에 좀 활용을 하셔도 저가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CAD 파일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조립도를 잠깐 봐야 되겠죠? 봐야 이게 어떻게 조립된지 뭐 여러분들이 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자, 이 부분을 부품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많습니다. 그죠?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다안 됐죠? 다안 됐는데, 이건 제가 참조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메인 조립도를 볼까요? 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다시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을 드로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평면도 해보면은 이게 다 제가 디스플레이를 안 해놨지 싶은데 한번 볼까요? 평면에는 표시가 안돼 있죠? 평면에는 표시가 안돼 있네요. 프론트 뷰에도 절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확인이 평면도, 좌측면도. 이 부분인데요. 제가 조립도 보겠습니다.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센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쪽에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뭐 모델링만
잘한다고 하는 게, 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설계하는 사람이 컨셉을 잡고 드로잉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설계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게 밑으로 내려갔네, 그죠? 아닌데? 아, 예. 이거는 아니고. 아, 이게 제가. 너무 붙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떠나야 됩니다. 너무 붙으면 그 위쪽으로 숨어버립니다. 위쪽에 포함돼 버립니다. 예, 됐네요. 잠깐 또 엉망이 돼가지고 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사를 하겠습니다. 엔터. 지금 평면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위치는 맞나요? 이 위치는 맞죠? 근데 위치가 평면에서 봤을 때, 이게 거의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으면 나름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1mm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값들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아, 다 선택됐네요.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겠죠? 네. 단지 참작하기 위해서만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우선은 이렇게 해서 센터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보조선을 하나 드로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드로잉을 설계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위치인데 그죠? 지금 보면 안 맞죠? 자, 이 부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홈이 있습니다. 그죠? 19.1mm만큼. 복사를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죠? 사이즈가 좀 작네, 그죠? 작은 게 최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